네, LG 전자 이야기로는 좀 나눠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방금 전에도 브리핑에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제 LG 전자 하면 삼성전자 못지않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LG전자 뭐 어제부터 좀 관심이 좀 갑자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요. 그 실적 발표 직전까지 보면 주가가 한 11만 원대 초반까지 밀리면서 사실은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게 맞습니다. 한 이틀 사이에 지금 굉장히 많이 반등을 좀 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13만 원에서 한 14만 원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 좀더 올라와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게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고 그 특히 어제 이제 그저께 발표했는데 어제 이제 올라온 이유를 보면 1조 8천억이 넘는 수익 중에 거의 한 8천억 가까이는 이제 특허 수익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특허가 또 추측성 보도긴 하지만 또 이게 애플 쪽에 뭐 전기차 관련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특허를 판매한 게 아니냐 뭐 아니면 그걸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 뭐 라이센스 인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사실 오늘도 좀 주가가 탄력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추가적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장 사업부가 이제 조만간에 흑자로 돌아설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LG전자는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기존의 프리미엄 가전만 가지고는 주가가 가긴 좀 어렵고 결국엔 전장 사업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성과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뭐그 실적보다는 사실은 밸류에이션 업으로 사실 주가가 좀 먼저 갈수 있다. 전장 사업부가 만약 흑자로 돌아선다는 기조가 나오고 향후 이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마 LG전자 주가는 좀 먼저 선반영해서 먼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뭐 12개월 PER 기준으로 한 6.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반영이 안돼 있고 그냥 기존의 이제 가전회사 정도의 밸류에이션만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반등은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관련된 지금 2차 전지 소재 뭐 2차 전지 세트 업체들 위주로만 움직였던 이제 시장이 사실 좀더 확대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좀더 확대되고 있다. 결국 우리 산업계가 사실 굉장히 우려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고유가도 그렇고요. 여기에다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하면서 이 시장 쪽으로 전반적으로 좀 우리 실적이 같이 잘 나올 수 있을까? 또 삼성전자도 실적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2, 3분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도 탄력을 좀 그렇게 나타내진 못하는 흐름들이었는데 의미 있는 반등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 섹터 확대 가능하고 그럼 이 중에서도 좀 어떤 쪽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어차피 전기차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엔 자율주행과 결국엔 전기차 부품 관련주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전기차라는 게 처음 막그 시장에 하도가 되고 했을 때 2005년, 2016년 이 정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그러면 전기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의 40%가 배터리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이제 먼저 자금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동 모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쪽은 약간 좀 소외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더 강조가 되고 있다. 여전히 좀 많이 빠져 있고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죠. 2차 전지 소재들보다는. 그래서 관련주에 비해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모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LG전자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뭐 LG 뭐 마그나랑 같이 또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향후에 성장성은 더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하드웨어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다른 부품들 이런 쪽으로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랑 뗄래야 뗄수 없는 게또 자율주행이죠. 그렇죠. 어차피 지금 테슬라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나 다른 이제 팔로워들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이제 뭐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좀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LG 그룹주를 넘어서 LG 이노텍 쪽으로도 또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카메라 쪽으로도 당연히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LG 그룹주들을 넘어서 관련주들을 저희가 좀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오늘 현대차랑 기아도 살짝 올라오는 흐름 나타났거든요. 뭐 기아차가 사실 오늘 오른 것도 뭐 그동안 많이 빠지긴 했지만
결국엔 이제 전기차가 잘 팔린다라는 뉴스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LG전자랑 LG에이노텍을 제외한 나머지 찾아보면 현대차 그룹주에서 좀 찾아볼 가능성이 높고요. 현대기아는 당연히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은 이제 매출이 대부분 그냥 가솔 내연기관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을 좀 덜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향후에 이제 매출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기 시작하면 주가는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만두라든지 현대모비스 부품 업체들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만두랑 모비스가 핵심 뭐 부품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또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뭐 텔레칩스라든지 뭐 텔레칩스가 얼마 전에 또 이제 SK온과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BMS 시스템 관련된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설계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배터리를 뭐 제어하는 그런 칩부터 시작해서 뭐 구동계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노바텍이라는 회사도 또 한번 뭐 관련해서 이제 또 자율주행 관련된 구동계 쪽으로 또 관련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핵심 관련주들을 좀 꼽아 주셨는데 일단 핵심 부품 회사라고 했을 때 만도하고 현대모비스를 또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만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약간 좀 낙폭,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에 너무 이제 그 과몰입되어 있는 회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안 좋을 때 같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제 그 안에서 내용을 보면 아직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으로는 부품 수요가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아직은 그쪽으로 좀 화랑을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기아차가 좋아지면 같이 좀 따라가는 추세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차에도 납품을 하지만 사실 다른 이제 해외 업체들도 많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들을 기존에 납품하고 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글로벌 관련돼서 오히려 조금 더 수혜를 빨리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도는 만도와 좀 더 빠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력은 그래도 만도 쪽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기아가 갈 때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럼 뭐 LG전자, 만도, 현대모비스, 또 텔레칩스, 노바텍까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노바텍 쪽 이슈도 좀 궁금합니다. 최선호주로서 꼽아주시는 이유 어떤 걸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노바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장 관련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핸드폰이나 이제 태블릿 관련돼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지금 막 올해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장 관련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원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이제 국내 넘버원 차폐 자석 기업이라고 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핸드폰 이제 그 예전에 커버 보면 핸드폰 커버를 덮으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이게 탁 소리가 나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에 자석이 들어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에도 자석이 들어있고 그거를 또 이제 그 자석을 반응하기 위해서 이제 자석이 계속 켜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폐 자석이라는 게 필요한 시기에만 이제 자석으로 이제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채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그쪽을 되게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 매출이 지금은 대부분이 아마 80% 이상이 태블릿이랑 그다음에 지금 뭐 폴더블폰. 폴더블폰도 보면 이렇게 접혔는데 이게 탁 붙지 않으면 되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게 자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거 관련된 것들도 지금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 이제 케이스에 들어가는 이제 그 심재라고 해서 그 마그네틱도 이제 그것도 자석인데 그것도 이제 같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태블릿 위주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폴더블 폰이 들어왔다. 이제 뭐 지플립이라든지 폴더블 폰이 이제 더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전자기기들이 이제 점점 이런 자석, 차폐 자석을 채택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자석이. 그래서 그 관련돼서 지금 특히 자율주행 모드가 필요한 이제 브레이크를 저절로 잡아주고 뭐 다시 가속을 해주고 이런 거를 할 때 스위치를 온오프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차폐 자석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부품 관련해서는 노바텍이 또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2차 전지용 뭐 탈철 장비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하고 있어서 플러스 알파로 좀 적용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전장 쪽 지금 관련돼서 아직은 좀 모멘텀이 좀 약하지만 노바텍은 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핫한 폴더블폰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지금 정도는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본업인 전자기기 쪽으로도 지금 잘하고 있고 여기에다 전장사업까지 진출하면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는 점에 좀 집중을 해보자란 말씀이십니다. 뭐 실적 같은 부분도 지난해 창사일에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꾸준히 뒷받침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뭐 계속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진면목이 나오기 시작했다. 작년부터 굉장히 좋아졌고요. 예. 올해는 이제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한번 그것 때문에 1월 달에 선반영했다가 한번 조정을 좀 잘 받아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한 6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밸류에이션 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아마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메이저 수급력도 조금씩 최근 들어서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양매수가 붙기도 했고요. 오늘은 기관 쪽에서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상황인데 강보합권 39,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첫 번째로는 한 6만 원 정도 제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라인 3만 5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노바텍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